안녕하세요, 대표님.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음성에서 8년째 전목선인장을 재배하고 있는 노빈 윤석준입니다. 대표님, 설인장이 아니라 완전 꽃밭이네요. 이 알록달록 선명한 색깔의 이 선인장은 전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의 명품 전목선인장입니다. 아, 지금 우리나라의 이 사계절이 뚜렷한 날씨와 그 다음에 특히 농촌진흥청의 육종 기술 때문에 메이드 인 코리아 전목선인장은 무지개만큼이나 다양하면서도 선명한 색을 띠고 그 다음에 쉽게 무르지도 않아서 현재 전 세계에 한 30여 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판로가 비교적 안정적인 전목선인장 재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재배 방법은 비교적 간단한 간이향약 재배 기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저만 따라오세요. 아, 여기는 간이향약 재배 시설이 설치된 하우스인데요. 간이향약 재배 시스템의 장점은 첫째, 기존 양약 시설과 달리 벤치 등의 시설 없이 기존 토양 재배 시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둘째, 비닐과 부직포, 잠적 관수 시설 등을 간단히 시공한 후에 재배할 수 있습니다. 또 소량의 양액을 부직포를 적실 만큼만 관수하고 나머지는 자연 증발을 시키기 때문에 기존의 양액 재배와 같이 퇴수를 폐기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다양한 시약들이 보이시나요? 이곳에서는 배양액을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배양액 만들기 부분에서는 더 전문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박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박사님, 이 시약들은 어떤 시약들인가요? 아, 예, 선인장을 키우기 위한 배양액들인데요. 이제 배양액에 들어가는 대량 원소와 미량 원소가 있습니다. 이 약들은 어디서 구매를 해야 되는 거죠? 보통 시약들은 이제 화공약품 판매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데요. 구입할 때는 가능한 순도가 높은 것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사님, 배양액에 들어가는 시약들의 양은 얼마나 되나요? 네, 시약마다 조금 그 들어가는 양이 다른데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참고하는 그 양은 이제 따로 이제 표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박사님, 이 미량 원소의 경우 양이 너무 적어서 처음에 무게 재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배양액을 만드시는 분들은 10가지 시약을 챙기는 것도 그리고 무게를 다는 것도 이제 번거로우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꿀팁을 하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량 원소와 미량 원소를 보통 한 100배 정도로 만들어서 그때그때 희석해서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아, 그럼 필요할 때 덜어 쓰면 되니까 훨씬 간단해지겠는데요. 그런데 박사님, 이 양액들은 보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보통 이제 농축 배양액은 이제 보관할 때 이제 A액, B액으로 이렇게 탱크를 구분해서 보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박사님, 그럼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까 이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약을 만들어 볼 텐데요. 이제 시약은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시약을 녹일 깨끗한 물 정도가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비료염을 순서대로 한 종류씩 플라스틱통에 넣고 잘 용해시켜 저장 탱크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만약 잘 용해되지 않거나 농도가 너무 진한 것을 한꺼번에 넣게 되면 침전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녹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와, 여러분, 전목선인장의 영양제 간이 배양액이 금방 완성됐는데요. 박사님, 잘 만들어졌는지는 이거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요? 일단 고농도로 희석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희석을 한 이후에는 이제 pH와 그리고 EC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보통 EC는 한 2.0 지멘스 정도로 사용해서 하고요. 이제 pH 같은 경우는 선인장은 약 알칼리성으로 그냥 5.5에서 한 6.0 이 사이에 이제 pH를 맞춰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뭐 직접 뭐 희석해서 배양액을 만들어서 사용할 때는 체크를 하지만 요즘에는 자동 희석 장치 같은 경우는 pH 센서와 이제 EC 센서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설정값만 맞춰줘서 사용하시면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EC와 pH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곳은 좀 전에 만든 간이 양액으로 접목선인장을 재배하고 있는 곳인데요. 기존의 양액 재배 선인장처럼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키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첫째, 배드 재배나 토양 바닥 재배를 할 때는 바닥이 평평해야 양액이 골고루 공급이 됩니다. 따라서 재배할 배드와 바닥의 기울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하고요. 둘째, 점적 관수 장치를 통해서 공급되는 양액은 흘러버린 방식입니다. 따라서 만약 관수 장치가 촘촘하게 설치되지 않으면 양액이 잘 공급되지 않아서 생육이 고르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양액을 공급할 때는 골고루 공급이 되고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째, 보통 양액 재배를 할 때는 녹조가 발생해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녹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염소제를 양액에 녹여서 공급을 해야 하는데요. 염소제 농도는 약 20ppm이 적당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뿌리 고사와 생육 저하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염소제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여기 A에게 소량을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접목선인장을 심을 곳에는 천공빈이라고 흡수 부직포를 깔게 되는데요. 농가에서는 비용 때문에 대부분 재사용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연작을 하는 경우에는 곰팡이나 세균 번식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가급적 재사용은 피해 주시고요. 만약 재사용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소독을 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간이 양액 재배 방식은 일반 양액 재배에 비해서 설치 비용이 적고 용토 조제와 교체 부담이 없어서 생산 비용과 노동력 절감 효과가 크고요. 생육 효과도 무척 큽니다. 따라서 최근 일반 농가는 물론 접목선인장 재배에 새로 도전하는 농가에서도 큰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부디 올바른 양액 제조 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을 잘 기억하고 지켜서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